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기타 데이터베이스 쿼리 마지막 시간이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개변수 쿼리는 뭐냐면 매개변수를 가지고 데이터를 검색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실행할 때 레코드 검색 조건, 그 다음에 필드에 삽입할 값, 이런 정보를 물어보는 쿼리다라는 거죠. 아울러 두 조건 이상의 쿼리 작성도 가능하고. 자, 매개변수 쿼리 바로 직접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만들기 쿼리 디자인 가기 전에 이 성명, 학과, 학년 테이블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성명, 학과, 학년이 있거든요. 뭐 전산과, 영문과, 전산과, 영문과, 음악과, 전산과, 학년은 이제 1학년하고 2학년, 1학년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가겠습니다. 쿼리 디자인에 와서 성명, 학과, 학년 테이블을 추가하고 닫기. 그 다음에 이제 성명, 학과, 학년 이렇게 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매개변수 쿼리 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과, 전산과만 나오게 하고 싶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을 치게 되면 같은 라인을 치게 되면 이제 엔드 조건이고, 여기다 치게 되면 또는이기 때문에 오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행을 누르게 되면 전산과이면서, 그죠? 1학년 또는이기 때문에 전산과 또는 1학년이 오죠. 그래서 전산과 왔고, 영문과인데 전산과 아님에도 불구하고 1학년이니까 왔고, 전산과 왔고, 전산과 왔고, 됐죠. 그리고 이걸 갖다 SQL 보기를 하면 바로 OR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Select from where OR. 그죠? 자, 요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자, 요렇게 해서 검색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고, 저장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개변수 쿼리는 뭐냐면, 매개변수 쿼리는 학과, 학년 오게 한 다음에 일단은 매개변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매개변수 쿼리 매개변수 상자가 나오게 되면 여기다가 학과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형식은 텍스트, 우리 학과가 텍스트였죠.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조건에다가 학과 입력하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됐죠? 그리고 나서 결과의 보기를 누르게 되면 학과 입력하세요 라고 뜨죠. 여기서 우리가 영문과, 아까 전산과 있으니까 영문과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영문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매개변수 쿼리예요. 됐죠? 어렵지 않네요. 됐죠? 매개변수 쿼리. 우리 예제에서는 이제 전산부만 나오게 한 예고. 그 다음에 크로스탭 쿼리 가겠습니다. 자, 크로스탭 쿼리라는 거는 주어진 데이터를 계산해주고 요약 정리해주는 크로스탭 행과 열 개념처럼 가겠습니다. 테이블에서 특정한 필드의 합계, 평균, 개수와 같은 요약값을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행열, 행열 형식으로 나열해주는 쿼리예요. 그래서 엑셀의 피벗 테이블과 유사하다,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크로스 주식회사라는 테이블을 가지고 할 거예요. 이건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탭 쿼리. 자, 이 부분이죠. 여기 지금 크로스 주식회사라는 거를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출고일자, 제품명, 지점, 수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쿼리 마법사, 크로스탭 쿼리 마법사라고 있죠.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탭 쿼리 마법사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데이터는 크로스 주식회사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형태로 머리글 1, 머리글 2, 머리글 3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다음,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어떤 필드의 값을 행 머리글로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출고 일자하고 그 다음에 뭘로 갈까요? 제품명 갈까요? 제품명. 그 다음에 최대 3개까지 필드 선택할 수 있다, 요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열 머리글은 지점, 지점, 지점이 선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다음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필드 수량인데 문제는 함수 총계로 가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각 행을 요약하시겠습니까? 예, 행 합계 포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커리 이름 여기다 입력하면 되고요. 우린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리 보기 마침 누르게 되면 요렇게 크로스탭 커리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얘를 열어서 비교해 보시면 더 금방 이해가 가시죠. 보세요. 지금 7월 1일, 7월 1일 같은 날짜가 컴퓨터 제품명, 그죠? 그 다음에 서울은 10개, 부산 20개예요. 그러면 서울 10개, 부산 20개, 그걸 합해줬죠. 같은 날죠?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크로스탭 커리라는 거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크로스탭 커리.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유니온 통합 커리, 이것도 지난 시간에 잠깐 본 예인데 가겠습니다. 자, 유니언 통합 쿼리인데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이나 쿼리를 대응하는 필드를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 그래서 하나의 필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select 필드 이름 from 당연히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유니온 중요하죠. 그 다음에 select 필드 이름 오고 from 다음에 당연히 테이블 이름이다 라는 거. 아울러 중복된 레코드는 당연히 한 번만 표시되고요. 두 개의 테이블의 필드의 개수는 같아야 된다. 당근. 다음 쿼리의 결과에 나타나는 필드 이름은 첫 번째로 지정한 테이블의 필드명이 표시가 되더라라는 거. 그래서 우리 얘는 2007년도에 가입한 회원하고 2008년도에 가입한 회원 목록을 합쳐보자라는 거예요. 됐죠? 얘도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닫고요. 지금 2007년도 회원 목록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홍길동, 홍유경, 홍준기, 그 다음에 2008년도 이렇게 두 개를 열어서 보니까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회원이 홍길동, 홍유경, 홍준기,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새로 들어온 회원이 홍자경, 홍성환이네요. 그럼 요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중복되어 있는 거 홍길동 인사부 100, 홍유경 홍보부 200, 홍준기 전산부 300은 그대로 오고 홍자경, 홍성환이 하나로 합쳐지겠죠. 그죠? 이해하셨죠? 바로 그 개념. 자,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 여기서 그냥 닫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통합이 있죠. 통합. 그 다음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요거를 가지고 복사를 해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V 됐죠? 자, 셀렉트 모든 필드 선택하고 from 2007년도 회원 목록, 그 다음에 union 합치겠다, select 별표, 그 다음에 from 2008년도 회원 목록, 이렇게 돼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이제 됐죠?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자 라는 거죠. 실행을 시키면 홍길동, 홍성환, 홍유경, 홍자경, 홍준기 됐죠? 이렇게 데이터가 통합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자, 통합은 별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기타 데이터 베이스 쿼리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매개변수 쿼리라든가 어렵지 않았고 또 크로스탭 쿼리, 그 다음에 유니언 쿼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SQL 쿼리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쿼리 작성 부분은 제가 일일이 실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론적으로만 공부하시기에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해서 실습을 하나하나 보여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해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은 강의를 자꾸 들으시고 직접 한번 해보시면 더욱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